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105번과 106번 지문 살펴볼게요.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쓴 글이죠. 도전과 응전이라는, 도전과 응답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disbelieve. 명사죠. 자, 명사인데, 뒤에 전치사 in이 붙었네요. 그죠? 여러분, 동사의 용례는 believe 다음에 in이죠? 뭐뭇을 믿다 할 때. 그죠? 뭐뭇을 믿다 할 때. 우리가 뭔가를 믿다 할 때는 대부분 다 trust in 이렇게 쓰죠. 뭐이 전치사 in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명사가 됐을 때도요, 이 전치사 용례가요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in을 쓰는 거예요. 자, 이러한 믿음인데 이걸 안에서라고 읽으면 안 돼요. 뭐뭇에 대한 또는 뭐뭇의 믿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in the right of free speech죠. 그러니까 자유 스피치 하면은 언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유로운 언론의 권리죠. 예, 권리에 대한 믿음은. 자, 그리고 또 인이네요. 그쵸? 예, 다요 앞에 있는 인, belief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믿음입니까? 그 가치에 대한 믿음이에요. 바로 그 자유로운 언론의 가치에 대한 믿음은. 자, 이게 주어고, I think는 삽입이죠. 컴마 컴마 사이. 동사가 is입니다. is an intrinsic part of the American way of life죠. intrinsic은 본질적인이죠.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뭐에? 미국인들의 삶의 방식에서요. 방식에서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요. 물론 뭐가 아니다. 미국만의 exclusively니까 이게 독점적으로죠. 독점적으로. 미국 독점적인 그러한 미국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 얘기죠. 자, 그것은요 바로 정신적인 또는 영적인 헤리티지죠, 유산이죠. 근데 어떤 유산입니까? America shares with other present day Western countries죠. 바로 미국이 공유하는 거죠. 누구와 공유해요? 다른 오늘날의 서구 나라들하고 공유하는 정신적인 유산이에요. 아시겠죠? 자, 계속 봅니다. 자, 이것은 아마도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뭐뭐 중에서죠? All the distinctive죠? 모든 그 distinctive는 독특함인데, 다른 것과 구분되는 독특함이에요. 그래서 모든 독특한 특징들 중에서 가장 귀한 거죠? 그쵸? 예, 바로 서구 그쵸? 이 서양의 삶의 특징들, 아주 모든 독특한 특징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다. 자, 그러나, 자, value of though it is죠? 예, 이게 원래는 이 valuable이 비동사 뒤에 있었죠? 그런데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아무리 가치 있다고는 하지만, 그쵸? 그것은, 자, 뭐뭐일 뿐이다죠. only니까. 최근에 자, acquisition, 얻은 것이죠. 얻은 것, 또는 획득한 것. 획득한 것. 바로 서구의 가장 최근에, 그죠? 최근에 획득한 것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서구인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 언론의 자유와, 그쵸? 그 가치에 대한 믿음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놀드 토인비의 글이었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106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번. 자, The aim of science죠. 과학의 목표죠, 목표. 과학의 목표가 뭐예요? Is to foresee예요. 자, foresee가 뭐예요? 이게 앞을 보다죠. 그러니까 예견하다예요. 예견하는 것입니다. 뭐가 아니라 not 하고서 컴마 컴마 걸어 묶어줘야겠죠? not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요. 요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요 as가 뭐게요? 품사가 얘는요 대명사예요. 대명사 예,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법책에서 얘를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하죠. 유사관계 대명사 얘의 선행사는 뭐예요?
얘가 지금 뭘 받는 겁니까? 얘가 지금 받는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To understand예요. 이해하는 것이 has often been said. 흔히들 말해지듯이 뭐가 아니다? To understand. 흔히들 말해지듯이 이것이 바로 목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과학의 목적이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것이 흔히 그렇게 말해지듯이 바로 과학의 목적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냥 얘를 숙어처럼 그냥 흔히들 말해지듯이 자주 말해지듯이 정도로 그냥 알아두셔도 되고요. 아무튼 요 as는 지금 주격이네요, 그죠? 예, 주격 유사 관계 대명사라는 거 알아두시면은 뭐 나쁘지 않겠죠? 자, 계속 봅니다. 자, 과학이라는 것은 설명해주고 묘사합니다. 팩트를요, 사실들과 그리고 오브젝트 하게 되면 대상이죠, 대상. 그리고 휘남이나 현상이죠. 현상을 자,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노력하는 거죠. Join them. 그것들을 합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뭘로? What we call laws. 소위 우리가 말하는 법칙이라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이 결합시키는 거. 그렇죠? 결합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과학이 그렇게 하는 거죠. 과학은 사실과 대상과 현상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결합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뭘로? What we call law. 우리가 소위 법칙이라고, 법칙들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자, so as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해서는 in order to도 있고, 그리고 so as to도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in an attempt to 부정사도 있죠. 이게 다 뭐뭐 하기 위해서죠? 자, 뭐뭐 하기 위해서? Be able to predict죠. 예측할 수 있기 위해서 사건들을 in the future, 미래에. 예를 들면 by studying the motions of the heavenly bodies죠. 연구함으로써죠. by ing. 움직임을. 뭐에 대한 움직임? 천체의 움직임이죠. 천체의 움직임을 이 연구함으로써 astronomy, 천문학은 has succeeded in이죠. 여러분, succeed도 뒤에 전치사가 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succeed in 하게 되면 얘는 뭐뭇에 성공하다죠? 근데 succeed 다음에 to가 나오게 되면 얘는 무슨 뜻이에요? to가 나오게 되면 뭐뭇을 계승하다. 그리고 물려받다 정도의 뜻이 됩니다. 뜻이 좀 달라요. 자, 다시 해석하면, 예를 들면, 천체의 움직임을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은 성공했어요. 뭐 하는 데 성공했습니까? 세우는 데 성공했죠? establish. 법칙을 세우는 데 성공했죠. 어떤 법칙이에요? 위치 이하가 뒤에서 꾸며주죠? 예. 위치 이하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요건 제가 표시를 해둘게요. Which enable us to calculate the position of these bodies. 이게 다, 전체 다 지금 이 앞에 있는 법칙을 꾸며주죠.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는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게 하다죠. 계산하게 하는 법칙이죠. 뭐를요? 위치를. 뭐의 위치? 그 천체의 위치를. 자, with respect는 뭐뭐에 관해서죠. 바로 땅에 관해서, 땅에 대해서 천체의 위치를 우리로 하여금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법칙이죠. 그 법칙을 세우는데 성공했다는 얘기죠. 자, in an unlimited future죠. unlimited는 무슨 뜻이에요? 제한이 없는 거죠? 무제한입니다. 무제한이. 무제한의 미래에 그 땅에 대해서 이 천체의, 그죠? 이 천체의 위치를 계산하게 해주는 enable 그러한 법칙을 세우는 데에 성공했죠. 천문학이. 뭐 함으로써? 움직임. 바로 천체의 움직임을 스터딩 연구함으로써 되셨죠? 예, 그래서 이 글에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과학이 사실과 또 오브젝트, 대상, 그리고 현상 등을 잘 상세하게 관찰해서 이것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예로서 이 천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 예를 들어준 거죠. 예, 뭐 내용 괜찮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영어대장 티처킴 유튜브로 오셔서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